경기의 승자인 이창민 선수와 준결승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김지훈 선수, 사실 지금 첫 경기, 오늘 경기가 이제 시작할 때 선발대회 시작하면 첫 경기를 치르면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 경기를 한 번 더 한 선수하고 네. 아는 선수하고는 아, 체력에 대해서 벌써 종반에 들어가면 벌써 차이가 납니다. 유한수를 꺾고 올라오면서 경기 이번 선발대회 시작부터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지훈. 이 토너먼트 경기는 대진 추첨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상훈 선수도 앞서 이제 이창건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커리어 부분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 선수예요. 네. 치열한 다툼. 지금 김지훈 선수를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땀을 다 닦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1회전에 득점을 하지 않으면은 네. 2회전은 득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땀들이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 이상은 1회전에 승부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 선수 입장에서 지금 빠르게 득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1회전과 2회전의 전략 싸움도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죠. 뭐 세컨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모두 준비를 했겠지만은 네. 지금 선수들도 그거를 잘 생각하고 경기를 진행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김지훈과 오상훈. 오상훈 입장에서는 일단 1회전을 안 치러도 됐다는 행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기를 김지훈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깍지 역시 손을 잡고 겨드랑이 아래쪽을 네, 양 선수가 보는 겁니다. 중심은 좌우로 골르지요 선수를. 누굴 패시브를 줄 건가? 네. 그렇죠. 김지훈 선수인데 먼저 패시브를 안 줬습니다. 그렇죠. 패시브가 주어지면서 일단은 양 선수가 한 차례씩 패시브를 가져갑니다. 치열한 다툼. 양 선수 입장에선 지금의 승리, 준결승, 결승만 거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한수 선수가 커터를 잡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66kg급 선수들은 국내에서 봤을 때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하여튼 기본 체형이라 할까? 네. 네, 그래도 많은 선수들도 많고 훌륭한 선수도 많고. 자, 지금 일단 김지훈 선수가 패시브를 이제 오상훈 선수가 패시브를 받으면서 김지훈 선수가 초이스를 하게 됐는데 오늘 파트를 공격을 선언했습니다. 네, 김지훈 선수는 첫 번째 경기처럼 들어올리겠지요? 네. 첫 번째 경기에 결국 이 파테르 과정에서 들어올리면서 유한수에게 점수를 포인트를 가져갔던 김지훈 선수인데요. 양 선수는 호황을 불기 전에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계속해서 그만큼 양 선수가 많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지훈 선수, 오른팔 예. 왼팔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들지요? 들어갔습니다. 오상훈이 버티느냐 김지훈이냐. 예. 들어올릴 겁니다. 여기서 김지훈 왼쪽으로 다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줘야죠. 본인이 몸의 중심 왼쪽으로 그렇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상훈은 들릴 것이 자 예, 지금 그렇습니다. 몸이 약간 들렸는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오상훈이 잘 버텼네요. 들렸지만 적절하게 방어를 잘했어요. 자 김지훈 선수가 이렇게 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오상훈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김지훈 선수가 상대편에 제압을 못했지요. 네. 또 오상훈 입장에서 큰 위기를 넘기게 됐고요. 그리고 오상훈이 바로 공격 기회를 가져갑니다. 남은 시간은 18초.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오상훈. 압박을 해야지 여기서. 역시나 양손 모두 들어갔습니다. 압박 잡았습니다 지금. 잡고서. 자 좌우로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김지훈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김지훈입니다. 다시 한번 몸의 중심을 반대로 돌아갔대요. 자신의 몸이 돌아갔습니다만 김지훈. 예. 김지훈 넘겨왔습니다. 예. 하지만 노포인트로 선언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기 시간의 종료가 그렇죠. 된 다음에 돌아갔다고 인정을 해내요. 지금 돌아가는 과정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김지훈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시간이 넘어간 이후에 돌아갔으므로 노포인트 선언됐습니다. 1초. 야, 아깝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많은 관중들도 이 A매트 66kg급 경기를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자, 오상훈과 김지훈. 오상훈 선수
1회전 경기를 안 해서 그러나 아직 체력은 좋습니다. 네. 자, 오상훈이 마지막에 옆굴리기 성공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3분이 지났던 상황. 2회전 시작됩니다. 양 선수가 과연 어떠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격적인 레슬링 전술이 많이 필요하면서 이 동점에 대해서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느냐 많은 룰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동점일 때는 먼저 큰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승리를 가고, 네. 점수가 또 4대1이든가 네. 아니죠. 2점을 두개 딴 거하고 4점을 한번딴 선수 중에서는 4점을 한번 먼저 딴 선수가 이기면 그렇죠. 큰 점수가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2대2라든가 4대4에 있을 경우에 그때는 마지막에 점수를 따는 선수 그렇죠. 후치점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2회전 45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을 좀 밀고 당기고 해야죠. 네. 워낙 힘으로도 밀리지 않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스탠드보다는 역시나 파테르에서 공격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상훈이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오상훈은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다시 압박을 해야죠.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요. 손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아랫배쪽에 들어갔는데요. 아, 김지은 선수가 아주 방어가 네. 좋은 선수네요. 저거 보십시오. 완전 밀착시키고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상훈이 공격을 바로 준비합니다. 지금 과정. 야, 네, 그렇습니다. 저 오상훈 선수 왼쪽 팔로 모션을 주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굴리죠. 자, 무게중심 완벽하게 흔들어가면서 순식간 만에 5대0으로 점수를 벌려놓은 오상훈. 네,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왼손에 중심을 주면서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김지훈 선수가 이 파테르 과정에서 방어하는 데 능력이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오상훈이 두 번을 돌리면서 5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김준이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 있겠는데요. 네, 마음이 많이 급해지죠. 네. 이제 여기서 탈락하면은 최종 선발전을 못 나가게 돼 그렇죠. 있어요. 양 선수 다 그렇습니다.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남은 시간 1분이 리우냐 아니냐를 결정짓습니다. 남은 시간 1분. 오상훈 선수는 방어에 집중을 하겠죠. 그렇죠. 오상훈 버티기로 계속해서 응수하고 있습니다. 급해졌어요. 김지훈이 아래쪽으로 허리태클을 들어가 봅니다. 아, 허리태클 시도 좋았습니다. 자, 사실 이런 허리태클 지금까지 그레코로마니에서 유일하게 나온 장면인데요. 예, 허리태클 저게 성공을 하게 되면 네. 4점이 득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역전이 됩니다. 네. 승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지훈 선수가 한 점을 가져가면서 점수는 5대1. 그렇죠. 조금 전에 허리태클 성공하는 순간 5대5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4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김지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그렇죠. 되죠. 같은 5대5라고 할지라도 큰 점수를 한 번에 가져간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의 파테르, 오상훈이 빠르게 안쪽으로 밀착을 시켰습니다. 하면서 손을 들어갔습니다. 돌려줘야죠. 들든가. 자, 지금 머리를 왼쪽에 잡았습니다. 두고 풀어줘야죠. 저기서는 다리를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 왼쪽 들렸습니다. 넘기기 마지막 실패하고 맙니다. 예, 압박이 풀어졌지요. 자, 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던 김지훈이었는데요. 오히려 역습 기회를 잡았었던 오상훈. 그리고 오상훈이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점수 6대1로 벌어집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15초가량 남아있습니다. 오상훈 이제 남은 시간 10초. 김지훈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이 약속할 뿐입니다. 오늘 경기의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오네요. 네. 이제 2초, 1초 경기 종료. 김지훈은 유한순을 꺾고 올라왔습니다만 오상훈이 그 벽을 가로막으면서 오상훈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김지훈 선수 유한순을 꺾고 올라왔지만은 오히려 오상훈 선수 때 패했습니다. 네. 아, 억울하겠네요. 지금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양 선수 정말 실력차는 사실상 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게 1회전을 한번 한 선수하고 안 한 선수하고의 차이점이랄까요? 네. 하지만 오상훈 선수가 여기서 돌렸던 것이 시간이 야속했습니다만 2회전에 본인이 스스로 만회했습니다. 네. 자,
치열했던 맞대결. 많은 명장면이 탄생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틀어서 찬스를 못 살렸지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오상우